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서울시가 광장 한구석을 차지하던 우리 공화당의 천막 철거했지만 곧바로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이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 게이를 후지TV가 어제죠 단독 입수했다면서 한국청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전략 물자가 위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해서 주장해 하고 있는데요. 그 일본 측의 주장의 근거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발표했던 자료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원진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예, 예. 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먼저 어제 후지TV 관련 자료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됐다. 이것이 드러났다. 이 후지TV가 보도하면서 논란을 일고 있는데 언론사 해당 주장의 근거로 대표님 자료가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달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갔어요. 그렇죠. 네. 갔는데 전략물자의 밀반출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산자부에서 국정감사 때나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자료를 주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밀반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는가. 네.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따지고 있고. 그 자료가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벌써 두 달 전에 나갔는데. 네. 일본이 적발하장으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경제보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일본은 사실은 전략물자에 대한 밀반출 부분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 정부 스스로가 공개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특히 독가스에 관련된 전략물자가 외국 특히 적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문제 아닙니까? 한국뿐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일본 스스로는 발표를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다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 불쾌한 일이다. 네.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대표님 그러면 이게 굳이 뭐 네. 비밀스러운 자료는 아니죠? 비밀스러운 자료 아닙니다. 이것은 네. 산자부에서 자료를 받은 거고 네. 이 산자부에서는 그 국정감사나 의원들이 원하면 이런 자료 제공을 하거든요. 네,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자료다. 네. 그렇게 이제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그런 전략물자의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감찰기관에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전략물자의 밀반출에 대해서는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한국 국회의원이나 그 또 국회에서는 당연하게 전략물자 밀반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 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많이 요구를 했죠. 네, 그렇죠. 철저하게 또 저 감독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일본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도 안 하면서 이런 기사를 가지고 두 달 전 기사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럼 대표님 이게 뭐 어제 저도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만 안보 위협론 뭐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연결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안보 위협론을 자꾸 일본에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일본이 지금 전략물자 밀반출을 먼저 내용을 발표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일본에서 먼저. 왜냐하면은 네. 한국 쪽에서 나가는 것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베트남 이쪽으로 가는데 일본에서 도대체 그 물건들이 어디로 가는지 네. 그래서 대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략 물자 밀반출 부분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의도하고 다르게 갈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국정감사 때 따지고 네. 뭐 그런 부분의 기사들이 여러 군데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래저래 대표님께서는 요즘 여론의 중앙에 이렇게 중심에 서 계신데 혹시 말이죠 대표님 네. 이게 북한에 전용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이제 그 기사에도 우려를 하는 게 일단 제3국을 통해서 갔는데 네. 그게 어디로 흘러간지는 우리가 최종치는 모르잖아요. 네. 거기서 그대로 사용한 건지 그래서 좀 더 우리 정보기관이
미국의 CIA하고 협의를 해서 네. 이런 전략 물자의 미발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료를 보니까요, 대표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갑자기 좀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았죠? 있어요, 수치가. 20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밀수출이 숫자가 두 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 그런 배경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수요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죠. 아, 수요가 많아졌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밀반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뭐 내용은 알지만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결과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하나는 밀반출 자체를 아예 막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 대한 통제도 해야 된다. 밀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통제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의도를 갖고 이것을 공놀이하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일반적인데요. 뭐 이 정도 일본의, 네. 일본의 의도는 적반하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밀반출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또 국회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데 일본 어디에도 밀반출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데가 없어요. 네. 자기들이 먼저 공개를 하고 네. 자기들 밀반출 사례를 이렇게 있었다든지 투명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거의 정치 보복이다 볼 수 있고요. 정치 보복이다. 네. 그래서 아주 잘못된 행태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표님께서는 그 5월 달에 자료가 좀 오래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 시정을 요구할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거죠? 아니 국감 가면은 네. 산자부에서 산자위원회에서 아마 이 자료가 산자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자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산자위원회에서 따질 겁니다. 밀반출 사례라고 하고 또 위험한 물질 같은 관리 문제라든지 또 밀반출 기업에 대한 통제라든지 네. 또 밀반출 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 문제 이런 거 산자위원회에서 충분히 따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일본이 왜 이렇게 참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 증가도 그렇고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천막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우리 공화당의 광화정 광장 천막 설치를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이 부분 대표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광화문 광장은 전체 서울 시민이나 국민이 쓰는 광장인데 네. 우리가 한 것은 우린 정당이지 않습니까? 정당이죠. 네. 정당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의 자유는 87년 헌법 그게 9차 헌법 개정에 광범위하게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러 예로 그 당시 광화문의 녹색당 혹은 서울시청 앞에 민주당 네. 이런 정당들도 자기들의 정당의 활동을 위해서 음흠. 그동안 천막 당사를 치고 활동을 했거든요. 네. 김한길 대표 있을 때 101일간 했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네. 행정대집행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헌법이나 정당법에 정당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행정대집행까지 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가 좀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큰 잘못이다 이래 보고 있죠. 네, 정당한 정당의 활동 자유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네.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네. 잘 아시지만은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그날 그렇죠. 네. 소방청에서는 네 분이라 그러고 우리는 정인들을 다 통해 보니까 다섯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느냐. 그것도 짧은 시간에 다섯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들의 죽음의 이 진장은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경찰의 방어라든지 경찰 스피커의 문제라 스피커가 떨어져서 다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셀프 면제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제3기관에서 단일 집회로서 4.19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듣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2년간 투쟁을 했어요. 네. 했는데 지난 국감에서도 제가 이걸 다뤘는데 국민들이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네. 광화문의 이 이슈를 우리 공화당이 가져와서 네. 국민들한테 알리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돌아가신 다섯 분에 대한 보상 문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천막 당사를 차린 거죠. 예, 대표님 말씀하신 중에 애청자분들이 문자를 지금 많이 주고 계신데요. 이거 하나만 꼭 물어봐달라고 2723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왜 꼭 광화문이어야만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 꼭 광화문입니까? 네. 광화문 광장이 수도 서울의 광장이고 네. 그동안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정당뿐만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의사표현을 할 때는 촛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광화문 네. 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좌파들은 해도 되고 우파는 하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맞지 않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 사용 빈도를 보면 90% 이상이 좌파들만 사용했거든요. 네, 네. 서울시가 그런 공정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대표님 오늘 아침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난 2일 국무회의 때 서울시 광화문 광장 청막 철거 시도와 관련해서 경찰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질책을 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잘못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잘못 보고를 받으신 거다. 네. 그 6월 25일 날 네. 그 경찰 2,400명, 그다음에 서울시 500명, 네. 그다음에 서울시가 고용했는 용역업체, 우리는 용역 깡패라고 보는데, 네네. 570명. 이렇게 해서 안에는 200명 밖에 없었는데, 3,500명이 동원됐어요. 네. 그리고 그 용역 깡패에 의해서 100명이 다치고, 뭐, 중상을 입은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정반대로 받으신 것 같다. 정반대로 받으셨다. 그것을, 왜냐면 다친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 보고 폭력을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경찰이 개입해서 폭력에 대해서 현행범을 체포했으면은, 거의 다 용역깡패들이 다 체포됐을 겁니다. 네. 그게 실질적으로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 관계자, 용역업체 대표, 고발을 했고요. 네. 검찰에. 그리고 용역업체 채용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인물 대조를 하고 네. 밝혀지면은 그 사람들 전체 다 고발할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네, 예. 보고를 할 때 누가 다쳤느냐, 누가 폭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 소위 말해 건장한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패대기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장면들 다 나오는데 그 집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인식이다. 그래 보는 거죠. 대통령의 질책은 보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 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현장에 네. 뭐 기자들이나 다 많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누가 잘못했는가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하고 혹시 직접 뭐 이 문제 의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박원순 시장은 안 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담당 부시장이라도 봐보자 이랬는데, 네. 다 외면했습니다. 아, 그렇지. 지금, 일체 소통이 없으셨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를 하려면은, 네. 우리 입장을 듣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뭐, 할 얘기가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소통을 안 하고, 그냥, 행정대집행을 했죠. 그것도 정당 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한 첫 사례거든요, 지금. 네. 지금까지 정당 네. 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한 적이 없고요. 네. 특히 행정대집행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게 판례도 있고 행정대집행 법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2월 25일 날 행정대집행은 사람을 무차별하게 폭력으로 제압을 했다. 이것은 네.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네.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우리가 계속 요청하거든요. 네네. 외면하지 말고 청와대 가서 거짓말 보고하지 말고 네. 실질적으로 광장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공화당으로 가겠다는 1차 영입 리스트 이게 이제 정치권에 흘러나와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50여 명의 범위로 강신민 전 경찰청장도 거론되고 이병석 전 의원도 거론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주로 TK권 인사였습니다. 이 해당 명단 영입 리스트 이게 사실입니까? 그 제가 보니까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스스로 네 자가 발전하는 거죠 그런 네.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영입 대상에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대표님께서 제일 먼저 러브콜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뭐, 지금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은. 네. 조금은 놀랄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아, 그런가요? 러브콜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현역 의원, 그다음에 전직 광역단체장, 네. 전직 뭐 장차관, 혹은 뭐 저희들은 아무튼 30% 정도는 알려진 인물, 70%는 30, 40대 중심으로 네. 공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그분들이 나타나겠죠 이제. 네, 뭐 대표님께서는 10월까지 정의당보다 한승 많은 7명 의원을 확보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좀 경쟁적입니까? 지금 한 20명 정도는 한국당 의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분들이 지금 속내가 좀 복잡합니다. 아, 복잡한데. 그렇겠죠. 네. 우리는 아무튼 10월 말까지는. 정의당 의원 숫자보다 한성 많은 숫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저 황교안 대표하고 직접 만나신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황 대표하고 오랜 시간을 못 만나고 잠깐 봤는데 네. 아무튼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좀 짓는 게 좋겠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우파로 봐서는 탄핵이 아픈 사항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네, 상처죠. 네. 네. 그래서 김무성, 홍준표 두 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우파 전체 대통합에 연대에 맞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어떤 형태든지 내년 총선이 중요한데요, 대표님. 네. 한국당과 뭐 통합은 안 되더라도 선거 연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에 지지율이 받치지 못할 걸요. 지금 우파 국민 보는 것은 네. 제가 한 석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홍문종 의원이 와서 이제 두 석인데. 네. 한국당의 비겁함에 대해서 네. 비겁하고 용기 없다. 그리고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들의 국회의원 당선만 생각하고 네. 나머지 국정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서 이 한국당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이죠. 아니, 웰빙 네. 여당의 모습을 못 벗고 있다. 그래서 우파 국민들이 기대치가 너무 한국당에 대해서 섭섭한 거죠. 네. 한국당이 지금부터 바뀌지 않으면은 한국당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보수의 분열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보수의 분열 세력은 아니다. 네. 네. 연대를 통하든 한국당의 어떠한 상황이 됐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좌파 연정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파는 어떻게든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네. 그것이 보수의 확장성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보수의 확장성.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뭐 총선이라든가 등등해서 지금 교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2년 이상을 매주 편지를 드리는데요. 네네. 아무튼 그 편지 내용에 대해서 용화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교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시기 어려우신 말씀도 오늘 또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예,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